까다롭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씻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마늘종 건새우 무침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늘종을요, 제가 이렇게 잘라서, 너무 끝부분까지 다 자르지 말고, 이런 꽃대 있죠? 부드러운 부분도 쓸 수 있거든요. 이거를 먼저 물에다가 그냥 이렇게 한 번만 살짝 데쳐서요. 저는 바로 건지겠습니다. 끓을 때까지 안 기다리셔도 됩니다. 그냥 살짝만 데쳐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이 적을 때는 이렇게 펼쳐서 그냥 식히시면 돼요. 그냥 이 정도는 금방 식으니까 이렇게 펼쳐서 식혀놓겠습니다. 아, 마늘종은 이제 식혀서 준비해두시면 되고요. 건새우인데요. 이렇게 머리가 떼어진 두절 건새우입니다. 이게 100g짜리 봉지고요. 반만 쓰겠습니다. 50g. 이거를 접시에 담아서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서 1분만 돌렸고요. 아니면 전자레인지 없으시면 후라이팬 기름 없이 살짝만 볶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50g입니다. 이렇게 올리고당이나 물엿을요 한 2스푼 넣겠습니다. 진간장이거든요. 듬뿍 한 3스푼 넣겠습니다. 다진 마늘 반스푼 넣고요. 요거는 고추장입니다. 저희 고추장이 좀 색이 진해서 한 스푼을 넣겠습니다. 나머지는 고춧가루를 넣어주겠습니다. 자, 고춧가루 2스푼 넣고요. 색깔이 예쁘기 때문에 이렇게 손님 초대할 때 밑반찬으로 하셔도 예뻐요. 예쁘고 맛있습니다. 이렇게 놔두면은 나중에 되면 마늘종에서 물이 조금 생기거든요. 이렇게 마지막에 통깨 한 스푼 넣어주고요. 마늘종 건새우 무침 다 됐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삶는 시간은 조절하시면 되는데요. 약한 생마늘의 향을 좋아하시면 저처럼 끓기 전에 꺼내서 살짝만 데치는 게 맛있습니다. 너무 데치면 생마늘의 향이 좀 많이 날아가거든요. 근데 생마늘의 향이 싫으신 분은 조금 폭 삶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마늘종 건새우 무침 다 됐습니다.